민선 8기 경기 남부 지역 단체장들의 취임식은 집중호우 피해로 상략됐거나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시장과 의장 등 단체장들의 취임사 잠시 엿보실까요? 민선 8기 경기 남부 지역 단체장들의 취임식은 집중호우 피해로 상략됐거나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취임사 잠시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제가 민선 8기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이렇게 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앉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평택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150만 대도시를 넘어서 100만을 향해 저희 평택시가 가고 있는데 100만 특례시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것들 그리고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 또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평택시를 위해서 같이 나가고 또 저희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정 시장은 100만 평택 특례시를 위한 힘찬 여정의 시작을 알리면서 민선 8기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고 없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니 저희들이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책무는 더 커지고 우리 생각은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소식 김정순입니다.